이전에 A1 코스에서 공부했었던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공부했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earch Problem이죠. 첫째, State Space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Successor Function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Action과 Cost, 그죠? State Space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입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인데 뭐 그 가능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뭐 또 두 종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가능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옵션 그것이 다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들어가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스타트 스테이트와 골 스테이트가 있었죠. 시작 지점과 목적지. 그죠? 그리고 success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션과 코스트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취하는 행동이죠. 그죠? 액션 모든 액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그죠? 비용이 있죠. 그죠? 그리고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퀀스 오브 액션이고 시퀀스 오브 액션을 한마디로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스타트 스테이트를 골 스테이트로 트랜스폼 할 수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가거나 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옮겨가는 동작하는 자체가 어떤 스크세스 펑션이죠. 그리고 예전에 봤던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인가 루마니아인가 하는 곳의 지도였죠. 아라드에서 부카레스트까지 가는 거. 이 상황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각 도시들이 되겠죠. 각각의 도시들이 다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구성했고 스크세스 펑션은 옆에 인접한 도시로 가는 그죠. 1년의 비용과 더불어 왼쪽에 있는 75, 뭐 118 이런 숫자들이 다 비용이죠. 그죠? 비용과 더불어 옆에 도시로 옮겨가는 것, 그 길, 길 자체가 있는 successor function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tart space는 여기고 goal state는 부카레스트고 goal test도 있죠. goal test는 내가 도착한 곳이 부카레스트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goal test입니다. solution은 뭐예요? 부카레스트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솔루션들이죠. 그 중에서 비용 대비 비용이 최소화되는 하나의 솔루션을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테이트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데 월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우이고 근데 이것은 컴퓨팅이라든가 인간 지능의 한계로 절대로 알 수 없죠.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Search Stat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일련의 상태들 그러니까 World State를 확 줄여놓은 것이 Search State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학교에 갈까? 내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까? 아니면 땡땡이 치고 산으로 들러 놀러를 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판단을 내릴 때 내가 내일 학교에 감으로 해서 뭐 이라크 전의 IS군과 뭐 미국 연합군간의 전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중국의 뭐 황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내가 놀러감으로 해가지고 남태평양의 해양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죠? 그냥 내일 학교에 갈까 아니면 산으로 들러 놀러갈까 하는 것은 소수의 변수들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일 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을까? 학교에 안 가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면은 그 결과가 뭐 어떨까? 단지 세계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고 내일의 동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search state와 world state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싱 위에서 봤던 이것이 패싱이죠, 그죠? 패싱 경로를 찾는 경우에 state 는 XY 좌표로 우리가 표현했었죠. 로케이션. 액션은 North, South, East, West. 그리고 Success는 로케이션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 Success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단 말이 아니고 계승한단 말입니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Success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Goal Test는 XY 좌표가 목적지인가. Eat or Dash라고 하는 이거 뭐예요? 이거 팩맨 게임. 팩맨 게임에서 스테이트와 액션 역시도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월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에이전트의 포지션은 가능한 것은 120개, 120기가 가능하죠. 일단 가로, 세로가 5개, 6개, 30개에다가 얘가 동서남북 어느 쪽을 볼지 모르니까 다시 4를 곱해주면 120개. 푸드의 카운트는 30개. 고스트의 포지션은 12개. 그리고 에이전트 페이징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에이전트 포지션에.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가능한 월드 스테이트의 수,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는 120 곱하기 2의 33 곱하기 12의 2성 곱하기 4가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숫자죠. 계산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월드 스테이트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서치 알고리즘을 우리가 설정할 검색할 때는 설정할 때는 아주 소수의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소수의 옵션들만 고려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철학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이슈를 던지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